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영국이 지원한 미사일로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할 거란 전망에 각국 대사관들은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자주포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추가 수출한 동향도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중재에 나선 미국이 휴전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에 사흘째 정전이 이어지면서 100여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골프장의 불이나 전동카트 9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